옛 신라의 수도 경주와 연결되고 있는 울산. 이곳에서 고대 항구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제적 성격의 유물들은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고 그 범위 또한 동북아 지역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대 해양 실크로드, 유라시아의 종착점인 신라의 관문이 울산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천년의 세월을 넘어 그 모습을 드러낸 신라 무역항. 울산 반구동 유적에서 신라 무역항의 비밀이 벗겨진다. 울산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자동차의 전진무역기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수도이자 항구도시. 이것이 울산을 대표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곳이 이미 천년 전 지금과 같은 국제교역의 중심지였다면 믿겨지십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서 외국과 교류해왔는데요. 그래서 해상교역의 중심인 국제무역항은 의례 수도 안에 있거나 수도 근처에 위치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천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근처에 이렇다 할 무역항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라의 무역항은 어디였을까요? 울산 반구동 유적에서 신라 무역항의 수수께끼가 벗겨집니다.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울산.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태화강 끝머리에 울산항이 자리잡고 있다. 항만 유적이 발굴된 곳은 울산항에서 1km 거슬러 올라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강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그런데 지난 2006년 이곳에서 중요한 발굴이 있었다.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고대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유적지에서 나온 것은 망루를 비롯해 다양한 규모의 건물지, 우물터 등 고대 항구 시설의 일부로 추정되는 항만 유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대형 목책 시설이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 놀라웠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목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랄까 가치를 사실 100%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또 조사가 끝나고 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아, 이 목책이 대단한 거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고 주변에서 반응들도 이제 뭐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좀 많이 나타냈었죠. 과연 이 목책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반구동 유적의 목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현장에서 발굴된 목책은 남아있는 밑둥의 길이가 1m 80cm, 지름은 40cm에 이른다. 목책의 재질은 소나무. 현재까지 목책이 발견된 유적지는 그리 많지 않다. 그중 반구동 목책처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학계에서도 관심이 크다. 중앙에 큰 목주들은 약 30cm 내지 40cm 되는 그런 목주들인데 이것들은 주로 소나무가 많이 쓰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작은 목주들은 뭐 하부의 직경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것이 전부였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더 이상의 것이었는데요. 훼손의 결과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듯이 요 아래쪽은 이렇게 딱 깎인면이 정교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훨씬 더 큰 목주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보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부 쪽인데 상부 쪽은 훼손이 굉장히 심한 걸로 봐서는 훨씬 더 키가 컸을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목책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땅 속에 묻혀있던 목책 기둥 곳곳에 조개 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이다. 바닷가와 1km나 떨어져 있는 반구동 유적에서 왜 조개 껍데기가 발견된 것일까? 조개 껍데기는 지금은 육지인 이 일대가 바닷가 해안지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반구동 유적의 목책 시설은 해수면 높이와 똑같은 해발 제로선 상에 구지표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지표면을 굴착을 해서 목책 시설을 만들었는데 목책 시설은 구릉이 끝나는 지점과 그 바닷가 해변이 만나는 그 지점에 그 둘레를 구릉 끝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목책이 발견된 것은 반구동 구릉지 끝단. 이 목책은 앞뒤로 나란히 서 있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굴된 이열 목책 구조다. 목책은 두 개의 중심 나무 기둥을 세 개의 지지대가 연결하고 있다. 중심 목주 사이에는 지름 8cm 내외의 나무 기둥이 촘촘히 박혀 있다. 이제까지 현장에서 발견된 목책 시설의 길이는 250m 정도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길이가 3k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치 성벽처럼 반구동을 둘러싸고 있는 목책. 바닷가에 왜 이런 시설이 세워진 것일까? 기능이 중요한 기능을 할 때는 그 구조도 아주 복잡하면서 뭐 2중, 3중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간단한 울타리 같으면 뭐 일렬로도 가능할 테고 그런데 이제 다른데 이때까지 발굴된 다른데 자료들은 일렬 목책인데 비해서 반구동은 지금 주 목책 있고 또 앞쪽에 또 목책열이 한 열이 더 있는 이열 목책이니까는 그만큼 그 시설이 중요하다. 반구동 유적에서 발견된 목책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일까? 취재진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장보고에 해상 무역 기지가 있던 청해진 예터를 찾았다. 이곳 역시 반구동과 같이 해안가에서 목책 시설이 발견됐다. 장도 주변 해안가에는 잘려진 나무 밑둥 200여 개가 촘촘히 줄지어 박혀 있다. 331m로 성 입구까지 이 오목렬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천여 개가 지금 땅 속에 지금 묻혀 있고. 이 목책은 왜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 청해진 유적은 그 실체가 밝혀지기 전 성곽 유적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본격적인 발굴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목책의 용도가 확인되면서 청해진 유적이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항만시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오목렬은 이제 외부에서 저기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방어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잔목렬과 오목렬은 그 위에 상판을 깔고 배들이 접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또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해진과 비슷한 위치에 세워진 반구동 목책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한국지질자원연구소와 충북대학교에 의뢰해 목책의 제작 시기를 알아보았다. 한 개의 목책에서 10년 간격으로 9개의 나이테 샘플을 만들어 샘플 안에 남아있는 탄소의 양으로 연대를 측정했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연대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구동 목책 샘플을 비교해 표준 나이테 그래프를 만들어 본 결과 통일신라시대 목책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반구동의 경우는 목책에서 하나의 목재에서 9개의 나이테를 연속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줄여서 측정한 결과 885년에서 910년 사이로 정확하게 연대가 측정이 됐습니다. 반구동 유적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을 통해서도 유적 형성 당시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목책 시설 뒤편에서 구세계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이 출토됐다. 해무리굽 도자기는 생산 시기가 반구동 목책이 만들어진 연대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이곳에서는 거래도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대 최고의 수입품이었던 당나라의 해무리굽 백자와 청자. 금을 입힌 중국제 청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입 명품이다. 당시에 그 자기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그 수입품인데요. 주로 그 뭐 왕족들이라든지 이런 그 승려들, 귀족 계층에서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수입된 자기들이 출토가 되는 것도 경주의 안압지라든지 그 신라시대 때 거대한 사찰에서만 이런 자기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해무리굽 도자기 파편이 발견된 바로 옆 발굴지에서는 막스의 기화가 쏟아져 나왔다. 중심 건물지에서는 무려 143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수막스의 기화가 나왔다. 단일 건물지에서 발굴된 것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연꽃무늬 수막스의 기화는 신라를 대표하는 최고급 건축자재로 수도 경주에서도 드물게 발견된다. 그 막세 기화들은 보통 6세기 말로 봅니다. 그 기화들은 황룡사에서 발견되는 거랑 그 유사한 것들이거든요. 가장 최고급 막세 기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화를 이은 건물 자체가 매우 그 희귀했고요. 그리고 막세 기화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권위 있는 건물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관청 건물 아니면 사찰 건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연꽃무늬 수막스의 기화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반구동 유적지는 중요한 국가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꽃무늬 수막스의 기화는 지붕의 처막 끝에 대는 장식기화로 권위의 상징이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과 유물만으로 반구동 유적의 규모와 정확한 시설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발굴팀과 당시 상황을 추정해 반구동 유적지의 모습을 복원해 보았다. 고대 울산 반구동 일대는 바닷물이 넘치는 해안지대였을 것이다. 거대한 규모의 목책이 성곽처럼 둘러쌓고 그 안쪽에는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고 수입품을 실은 무역선이 정박하고 이곳에서 검역 등 통관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반구동은 통일신라 최고의 국제무역항이었다.
목책을 비롯한 반구동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반구동의 옛 모습을 복원해본 결과 통일신라시대 국제무역항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해상교역로를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도 반구동에 대한 언급은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동안 고대 무역항으로조차 평가받지 못해왔던 반구동을 어떻게 신라시대 최대의 무역항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국가별, 시대별로 무역항의 역할을 해왔던 다른 지역의 항구들과 지정학적인 위치를 비교해 보면 쉽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가지로 개발되고 있지만 이곳은 고대 가야의 항만 시설이 있는 항구였다. 2005년 경남 고고학연구소의 발굴 조사 결과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형 건물지와 배후 도로, 배를 댈 수 있는 접안 시설 등 다양한 항만 유적이 발굴됐다. 대충이 발견된 곳은 해안선으로 복원됐다. 발굴 조사 결과 과거에 가야 시대에 해안선을 좀 표시한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금 옛 김해만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이쪽은 바로 항만 시설이 만들어지는 육지가 되고 그 물과 무치 만나는 수재 라인이 되는 거죠.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과거 이 일대는 바닷물이 넘실거리던 해안가였다. 이곳은 가야가 중국과 외에 철을 수출하던 국제무역항이었다. 그런데 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도 김해는 신라의 대외무역항 역할을 했을까? 이 지역은 역시 532년에 신라에 통합이 되고 신라에 금관군이 설치가 됩니다. 원래 가야국이었던 게 금관군으로 되니까 일개 나라의 왕이 지방장관으로 전락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런 그 가치라고 그럴까 활용 빈도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4, 5세기 이런 그 관동리 유적과 또 김해 시내 봉황대 유적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시기보다는 그 이후 신라에 통합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 이용의 빈도도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김해에서 수도 경주까지는 거리가 상당하다. 항구에서 내린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육로를 이용한다 해도 열박제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교통로는 수상운송, 해상운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적에는 낙동강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기점에 있는 김해가 상당히 유리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도는 경주였습니다. 가장 많은 귀족들이 거주했고 그 전국의 공납물이 그 경주로 다 들어갔고 해외 아주 다양한 그 귀중품들이 다 경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가장 경주와 가까운 그 지리적으로 육로를 가장 짧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어디냐를 본다면 울산밖에는 없습니다. 울산만은 바다에서 육지 깊숙이 들어오는 지형으로 방어진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을 가로지르고 흐르는 태화강과 경주에서 흘러오는 동천강이 만나는 지점이다. 반구동 항만 유적지로 들어오는 배들이 쉽게 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방어진이 그 반도 형태로 이렇게 쭉 큰 바다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바다로부터 그 심한 풍랑들을 잘 막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심 역시
뭐 조수 간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수심 역시 넉넉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이것이 충족되어 있고. 반구동 유적은 통일신라 최대 내륙수로 해상교통의 최적지였다. 지금은 도시화가 돼 있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반구동 유적 일대는 바닷가였다. 당시는 지금보다 수역이 5배 이상 넓어 항구로 들어온 배들이 짐을 내려 물건을 수송하기에 편리했다. 반구동 유적에서는 망루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됐다. 망루는 바다의 상황을 관측하고 배의 움직임을 점검하는 초소와 같은 시설로 고대 항구가 반드시 갖춰야 했던 항만 시설이다. 목책이 발굴된 그 지표면에서 그 폐각층이 발견이 되었고, 일단 그런 면에서 뭐 바닷가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목책에도 목책만 있는 게 아니고 목책에도 망루가 또 있었습니다. 큰 지름 한 7, 80cm 되는 큰 소나무로 만든 망루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 3개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반구동 유적에서 발굴된 망루는 보존 처리해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현재 남아있는 나무 밑둥의 크기만 보아도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망루에 사용된 나무는 수령 150년 된 소나무로 국가기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노송이다. 여러 채의 창고형 건물지도 확인됐다. 건물지 주변에서는 고가의 도자기 파편이 발굴됐는데 아마도 수입 물건을 저장하는 물류 창고였을 것이다. 항만 유적 뒤편에서는 마차 바퀴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됐다.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울산에서 경주까지는 이제 구조곡이 행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낮은 평지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육로 교통이 아주 쉬운 곳입니다. 그리고 경주와 울산은 거리상으로도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어떤 외부 물품을 들여와서 하역을 하면은 경주까지 신속하게 이렇게 옮겨갈 수 있고 또 경주에서 생산된 물품들도 손쉽게 그 울산으로 가져와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거죠. 경주에서 김해까지는 육로로 90km. 경주에서 울산은 직선 거리로 15km. 수레로 옮겨도 하루면 가능하다. 울산과 경주의 경계 지역에는 관문성도 있다. 이곳은 울산에 상륙한 배들이 수도 경주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다. 경주를 통행하는 인력과 물자 수송의 안전을 위한 검열과 단속도 행해졌을 것이다. 울산과 경주를 산자락을 따라 연결하고 있는 관문성은 지금까지도 전략적 교통의 요충지로 사용되고 있다.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경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요새지에 위치한 성문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 울산에서 그 경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이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한 어떤 그 성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왕도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떤 그 단속하거나 또는 어떤 그 검열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관문을 설치한 다음에 그 이름을 이제 관문성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고 수도인 경주를 지척에 둔 반구동은 신라 제1의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산에는 철의 생산지로 유명한 이곳 탈천 철장이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한 해에
12,500근을 생산할 만큼 한반도 최고의 철 생산지였습니다. 때문에 반구동은 철 교역항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달천 철장의 철 교역 루트를 살펴보면 반구동의 역사와 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반구동 유적지 인근에 위치한 달천 철장. 삼한시대부터 최근까지 철광석을 캐내 철을 뽑아낼 만큼 매장량이 풍부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철산지였다. 달천의 철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없을까?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달천의 철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실험한 시료에서는 철 비소 성분이 주로 검출되었고 미량의 알루미늄 규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철의 경우 77%, 비소의 경우 1.8%가 검출되었고 그 외에 불순물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달천 철장의 철은 멀리 일본으로도 수출됐다. 야요이 토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작된 이 토기는 농경과 정착 생활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일본 토기다. 왜 야요이 토기 파편이 달천에서 발굴되는 걸까? 야요이 토기가 달천 유적에서 나온다는 것은 야요이인들이 직접 달천 유적에 왔거나 아니면은 그 토기를 수입했을 가능성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한 위세품도 아닌 토기를 수입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요인들이 달천 유적에 와가지고 어떤 노동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노동의 대가로서 야요인들은 달천에 철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산의 철은 대마도 이끼섬 그리고 후쿠오카 항을 통해 일본 전역에 전달됐다. 일본 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민속역사박물관. 이곳에서 취재진은 흥미로운 유물을 만날 수 있었다. 글씨가 새겨진 고대 철검. 국보급 유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고대 유물이다. 이 유물의 성분 분석 작업은 국립민속역사박물관에서 진행했다. 세 명의 철기 분석 전문가가 분석을 맡았다. 놀랍게도 철검에서 생산지가 달천임을 증명하는 비소 성분이 검출됐다. 鉄素材、古墳時代の多くの鉄素材や製品は半島から来ていると思うんですよ。手がかりとしているヒ素はひょっとするとタルチョンの周辺でヒ素がたくさんあ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考えればタルチョンと日本との交流を考える大きな手がかりになるだろうと思って見てるわけです。 그렇다면 달천 철장의 철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일본에 전해진 것일까? 울산은 달천 철장이 이미 삼한시대 때부터 개발이 되어서 철기 생산이 아주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철기도 주된 수출품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주 인근에서 아마 생산되는 신라시대 때 금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도 청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울산을 통해서 일본이라든지 아마 다른 지역에 수출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천 철장의 철은 이미 고대부터 일본으로 수출됐는데 반구동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구동 유적 건물지 곳곳에서 40여 종의 금속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솥과 그릇 같은 일상생활 용품부터 무기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건 반구동 유적에서 출토된 금속 유물들입니다. 크게 철제 유물하고 청동제 유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고요. 철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는 철솥의 다리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건 철금도 출토가 되었고 이건 이 철기 제품들은 신라의 무역품이었을 것이다. 반구동 유적에서 발굴된 목간. 이 나무판에 적혀있는 내용이 그 단서다. 목간은 물건을 거래할 때 주고받는 물품표로도 사용됐다. 반구동에서 발굴된 목간은 앞뒤 양쪽 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품표다. 많은 물건이 오고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면에 그 누가라는 부분이 나오고 뒷면에 누구에게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면은 보면은 그 유두가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해석은 안 되는데 말구지라는 인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구지라는 사람이 뒷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보낸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목간에 적힌 글씨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 엑스레이 판독을 해본 결과 흐릿하던 글자가 선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 두 문자가 섞여 있어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지만 돈과 물건을 보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곳에서 무역품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국제 교역이 강화되면서 국제 무역항 반구동의 이용 빈도가 늘어났을 것이다. 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역품이 반구동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띠게 되는 것은 나당 그 동맹이 맺어지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그 교류가 긴밀해지면서 이제 신라 중대로 넘어가서 그 대규모의 사절단과 물품이 왕래하던 그 시기에 그 본격적으로 큰 항구로 국제 항구로 개발되었다고 봅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와 일본은 668년부터 779년까지 사절이 오가면서 공적인 관계가 지속됐고 다양한 교역품이 신라 무역항을 통해 일본으로 전해졌다. 일본 나라현 나라시. 이곳은 8세기 일본의 수도였다. 일본 역사서인 속일본기에 의하면 752년 신라 왕자 김태렴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이곳을 방문했다. 신라 사절단이 일본에 온 것은 동대사의 대불개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율령제 반포 이후 최초의 국가체제 완성을 기념해 각국의 사절을 한자리에 모았다. 동대사가 어느 지역의 절보다 커야 되고 또 어느 지역의 불상보다 또 커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불상이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국가체제가 완비가 되었으니까 대외적으로 천명을 해보고 싶은 거죠. 동대사에는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인 정창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목적 건물에는 각 나라의 사절단이 전해준 보물이 보관돼 있다. 신라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전해졌을까? 30년이 넘게 정창원의 보물을 관리해온 요네다 씨를 찾았다. 요네다 씨는 얼마 전 정창원에 소장된 유물 자료를 모아 책으로 출간했다. 한 줄은 안 됐어요.
정창원은 일본 최대 왕실 보물 창고로 9천여 점의 국제적인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목록을 살펴보면 신라 사절단이 가져온 물품들도 눈에 띄는데 생활용품에서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初祖にですね、あの、米粉が献上した薬があるんです。それ60種類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で、その60の薬は全部舶来なんですね。外国です。で、おそらく、そういうものが白木あたりからですね、日本に入ってきた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サハリのお椀だとかサジだとかありましたけど、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일본인들이 구입한 신라의 물품 목록에는 신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각종 페르시아 물품들을 비롯해 동남아산 향료와 약초 등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물품들이 신라를 통해 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란 가마 산지다더니 말했던 ものですね. 시라기 시오니가 持ってきた ものは 非常に 국제성이 豊かなんですよね. すごく 국제성이 豊かで, 高価で 軽い, そういう 品物を 持ってきてる というふうに 신라는 고대부터 일본에 철을 전했고 7, 8세기 무렵엔 당나라 교역품을 비롯해서 서역에서 들여온 각종 값비싼 희귀품과 사치품들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역의 물건들인데요. 당시 신라 귀족 사회에서도 이 수입 명품의 인기는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흥덕왕대에는 금령, 그러니까 계급에 따라서 외래 사치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역의 물품들은 누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신라에 가져왔던 걸까요? 삼국 통일을 이룩한 7세기 이후 경주는 이미 남북으로 도로가 잘 닦여진 철저한 계획도시였다. 국제도시로서 경주의 면모는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서구적인 이색문양의 장식 보검. 이 물병은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것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신라인들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유리잔 역시 서역의 수입품으로 보인다. 신라의 수도였던 그 경주에서 발견된 이제 서역 계통의 이제 유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로만 그라스라고 하는 유리 그릇인데 그것은 이제 지중해 연안해가 연안해 어떤 그 산지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신라가 서역과 뭐 직접적이든 아마 간접적이든 교류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 5세기에 아마 교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서역 물품들은 누가 어떤 경로로 신라에 가져왔을까? 경주시 외동읍의 한 왕릉에는 서역인이 신라 땅을 밟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다. 괴룡을 지키고 있는 무인상.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모습이다. 장대한 체구에 몸 전체를 휘감은 옷을 입은 이 무인상은 크고 뚜렷한 이목구비로 이국적인 얼굴이다. 완전히 이 서역 사람의 어떤 그 의복이라든가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인들이 그런 무인상이라든가 토형을 만들었을 때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직접 경주에 와서 활동하고 살지 않았으면은 아마 좀 묘사하기 힘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석상의 정체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 3D 스캔을 해보았다.
스캔을 진행하자 석상의 모습이 점점 또렷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훼손이 심해 육안으로 분별이 어렵던 윤곽들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우선 옆보기 아시면 머리 부분에 뭘 쓰고 있고 앞에 이렇게 띠가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덥수룩한 수염과 그리고 머리 쪽을 이렇게 보면 머리 쪽을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곱슬머리가 있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보기 힘들었던 보기 힘든 이런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 같은 거 이런 형상으로 봤을 때 이쪽은 서여객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서여객과의 대외 교류 흔적은 울산 개운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신라시대 울산항의 일부였다. 개운포 근처 바다 한가운데 처용의 전설이 서려 있는 바위섬이 있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울산 지역으로 순행을 왔다가 동해 용왕과 그의 아들 처용을 만났다고 전해지는 처용암. 처용암 맞은편엔 처용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처용리라는 마을도 있다. 신라 천년 동안의 가장 큰 걱정은 대마도에서 오는 왜구들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산성을 지었고 그 산성까지 내려와서 순행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개운포에서 처용을 만났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다를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간 게 아니고 저 건너 마을을 지나서 저 위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기에 처용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처용은 어디에서 온 누구일까? 먼저 악학괴범에 실린 처용의 초상화를 살펴보자. 북패인 쌍꺼풀 눈에 매부리 코, 괴릉에서 본 서약인 상과 흡사한 모습이다. 처용이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울산에서는 해마다 처용을 기리는 축제를 연다. 고대 해양 실크로드, 유라시아 대륙의 종착점 울산. 국제무역항이었던 울산을 드나들며 토착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많은 서여인이 교역을 위해 왕래하거나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9세기 아랍의 문헌, 도로들과 왕국들의 기록을 보면 신라를 발음 그대로 신라라고 적고 있다. 그 845년부터 아랍의 기록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직접 신라로 진출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고 또 이제 처용이 이제 개운포를 통해서 이제 신라로 진출하는 시기도 바로 이제 9세기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나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의 그 이제 교역 형태 변화를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은 9세기 중엽부터는 어떤 대규모의 집단들이 이제 울산을 통해서 신라로 이제 교역 범위를 넓혔다 뭐 이렇게 단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무역항으로 들어와 이곳에 정착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신라는 국제 교역지로 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었을 것이다. 아랍 페르시아인들은 모험을 무릅쓰고 신라를 찾아왔다. 고대 해양 실크로드, 유라시아의 종착점에 울산 반구동이 있었다. 천년 전, 이미 세계를 향해 열려있던 이 항구는 일본, 중국은 물론 멀리 서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외 교역의 거점이었다. 울산 반구동은 통일신라 최고의 국제무역항이었다.
경주는 비록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세계와 소통했습니다. 이미 천년 전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했던 신라의 수도 경주. 그 배후에는 반구동 일대에 국제 무역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번영과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던 국제무역항 반구동 유적의 현 주소는 이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학계의 후속 연구와 관심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한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천년 만에 그 베일을 벗은 신라의 무역항. 우린 아직 이곳 반구동 유적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